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현 선수도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올렸습니다. 오, 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박하현. 자, 이렇게 되면은 박하현 선수도 네 골로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박하현이 선제골을 터치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는 대전 대덕대입니다. 자, 박하현 선수 뭐 데이비드 베컴이 보여준 그런 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은 네,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킥이 굉장히 날카롭다 싶었는데 네.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킥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손을 들었고요.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박하연의 좋은 슈팅. 아, 이렇게 돼서 또 최정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돌파 우측을 시도하는데요. 두 명 앞에 두고 최정민 이번에 뺏겼습니다. 정지호. 자, 고예빈 있습니다. 백두혜 선수 빠져 들어가고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백두혜. 백두혜 아크점에 슈팅. 슛! 골! 백두혜 두 번째 골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2대0. 자, 백두혜 이렇게 되면 다섯 골째를 그렇습니다. 기록하게 됩니다. 아, 좋은 선방 보여줬던 이메진이 이번에는 백두혜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메진의 골키퍼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백두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지금도 고예빈 선수의 수루패스가 들어왔어요. 수루패스가 좋았고 침착한 마무리. 자, 오늘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던 이메진 선수 역시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두혜 선수 이렇게 되면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대덕대학교에서 교체를 준비하고 있네요. 좋아하고 있는 백두혜 선수.